1일 연속극 황금 물고기. 결혼하자. 지민은 태영에게서 기다려왔던 프로포즈를 받고 가족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려 하는데, 저 내일 저녁에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올게요. 아무튼 우리 그 비싼명 드디어 오픈하는 거네. 엄마, 내일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그럼. 원장님과 무슨 속셈인지 태영을 대하는 윤희의 태도가 바뀌고. 괜찮으면 오후에 시간 좀 내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어머, 어떡해. 무서워. 왜? 싫어? 아니요, 해요, 데이트. 약속 장소는 이따 전화로 알려줄게. 그래, 그럼 출근 준비해. 태영은 윤희의 바뀐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만은 않은데. 그날 오후 태영은 윤희와의 약속 장소로 나가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혹시 사모님 만나세요? 예. 아무래도 저희 엄마랑 두 분이서 우리 모르게 일을 꾸미신 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죠. 뭐해? 현진과 원치 않는 맞선을 보게 된 태영.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눈치껏 빠져줄까? 아니요. 저 사랑하는 여자 있습니다. 태영아,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그래. 예, 태영아. 예, 당장 들어가서 사과해. 어?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란 말이야. 진심입니다. 저 여자 있어요. 너 끝까지. 오늘 말씀드려요. 저 사랑한 사람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고. 왜?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차마 그게 당신 딸이다라고 말 못하겠니? 태영과 지민의 사이를 눈치챈 윤희가 이를 꾸민 것인데. 너 똑똑히 들어. 우리 지민은 절대 안 돼.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에요. 사모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밖에요. 이태영.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죠. 태영아! 태영아! 태영과 지민이 의붓남매라 믿고 있는 윤희는 절대 이 결혼을 승낙할 수 없고 결국 어떻게, 극단적인 그래? 선택을 하기에 아이고. 이르는데. 윤희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태영은 절망하고. 왜?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제 알겠니? 네가 우리 지민이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는 거. 결국 태영은 힘들게 지민과의 이별을 결심하는데.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오빠!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술에서 깬 태영은 자신의 곁에서 잠이 든 지민을 발견한다. 태영은 밤을 새워 아픈 지민을 간호하고. 이때 윤희가 갑작스레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우리 지민이 여기 있지? 전 들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시죠. 윤희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태영을 오해하고. 너 이 나쁜 자식. 너 우리 지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대답해. 너 우리 지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어? 어? 엄마, 무슨 짓이야? 야, 너 어떻게 지민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어? 왜 이래? 그만해! 비켜! 비켜! 용건 끝났으면 가주세요. 저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민 너도 다신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너 어디 가? 옷부터 입어. 집에 가게. 나 안 가. 엄마 혼자 나. 너 진짜? 왜? 나도 때리고 싶어? 때려. 상관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미안하지만 엄마랑 식구들보다 오빠가 더 소중해. 윤희는 믿었던 딸의 배신에 충격을 받는데 1일 연속급 황금 물고기였습니다.